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쿠페형 세단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차량입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죠. 바로 벤츠의 CLS 차량인데요. CLS 중에서도 250이 아닌 400으로 들어간 휘발유 엔진이 들어간 이 CLS의 제대로 된 참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CLS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CLS 400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2,380만원입니다. 일단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5년에 등가 2016년형 모델 11만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CLS 40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솔린 엔진답게 확실히 이 CLS에서 느껴야 될 만한 그 스포티함, 부드러움, 럭셔리함까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정말 이젠 저렴한 금액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네, 이 CLS 차량 일단은 CLS 이 신형으로 15년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되죠. 이때 모델을 정말 많이 찾으시는데 네, 일단 디젤 차량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또 400 차량입니다. 250 포메틱도 워낙에 좋은 차량이지만 이 400 이 차량이 정말 진정한 CLS의 참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롱로즈의 스포티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컨디션도 지금 너무 좋고요. 전면부로 보시면 큼지막한 이 벤츠의 그릴, 그 위쪽으로는 전면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도 들어가고요. 전방에 전방 감지 센서들 모두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 라이트가 바뀐 게 신의 한 수예요. 옛날에 D자의 라이트에서 이 라이트로 바뀌면서 확실히 스포티한 모습을 전면부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AMG 범퍼와 함께 지금 옆에 있는 이 AMG의 마차휠, 이게 들어가야지 정말 진정한 CL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한 휠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약 50% 이상 충분하게 남아있는 컨디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으로 보시면 이 실루엣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하지 않나요? 확실히 이렇게 굵직한 캐릭터 라인, 이 라인 하나가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딱 봤을 때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쿠페형 세단답게 이 차량은 또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돼요. 확실히 좀 더 여유롭고 럭셔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으로 사각지대 경보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고요. 뒤에 타이어도 약 5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타이어 컨디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네,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정말 잘 나왔고 이 크롬 라인들도 정말 잘 빼면서 딱 럭셔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도 250 차량은 이게 안 들어가는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안쪽으로 옆으로도 충분히 넓고 깊은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백들 옆으로가 아닌 일자로 세워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성까지 가지고 있고요. 지금 버튼 하나로 부드럽게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상태,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사각팁에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면서 뒤태 에서 좀 더 안정감 있고 스포티함까지 보여주고 있죠. 이러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쪽 조수석 쪽으로 보셔도 외관 컨디션이 지금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진짜 누가 보셔도 완벽하다, 멋지다는 말이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와서 실내 옵션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CLS 차량 확실히 일반적인 세단보다 좀 더 낮은 느낌, 스포티한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400 차량답게 옵션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진동이 들어온 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다르게 이 차량은 스포티한 느낌이 정말 많이 풍겨지는 차량이고요. 일단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 조수석 보시면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거기에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약간의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이게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 그레인 안쪽으로 충분하게 감싸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위쪽에는 선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선루프도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그리고 컨디션도 좋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잡수리 없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트 컨디션도 한번 살펴드릴 건데 시트도 지금 컨디션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이게 거의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차량에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넣어주세요. 카드만 넣으면 사용할 수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앞뒤 두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네,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플로팅 디스플레이 창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안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와 함께 360도의 어라운드뷰 기능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차할 때도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네, 지금 이 커맨드 시스템 퀵 메뉴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얼 버튼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시트 3단. 네,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이 차량은 400 차량답게 통풍 시트까지 네, 빠짐없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이 부분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네,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고 네, 키도 두 개 다 있어요. 분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빙 모드 버튼, 그리고 커맨드 시스템 조거 버튼들, 그리고 이 차량의 에어 서스펜션을 올릴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 조거 버튼과 서스펜션 담세력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네, 핸들도 3 포크 핸들, 거기에 D컷 핸들로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볼륨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왼쪽으로는 트립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크루즈 컨트롤 레버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전동식의 텔레스픽 기능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주행거리 11만 663km 네, 실주행거리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 뒷자리 공간석까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 CLS 차량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쿠페형 세단답게 뭔가 스포티함이 물씬 풍겨나는 차량이죠. 그렇지만 확실히 공간성하고 실내에서 여유로움, 그리고 럭셔리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스포티한 쿠페보다는 럭셔리 쿠페형 세단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뒷자리에서 이 가운데 이런 턱을 올려놨어요. 뭔가 좀 럭셔리하게 이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 좌석 간의 분리를 정확하게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성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뒷자리 옵션으로 일단 뒷자리도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보시면 뒷자리에 독립식 에어컨디셔닝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나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AMG 빼고는 다 4기통이기 때문에 그만큼 6기통 엔진이 정말 찾기 어려운데요. 그 6기통의 질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완성도 높은 디자인. 네, 그리고 정말 벤츠 하면 알아주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엔진이 들어가 있는 만큼 그만큼 정말 더 정숙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파워풀한 출력까지도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15년도부터 2016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1만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CLS 400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금액도 이제는 많이 저렴해졌어요. 이 차량이 저희 유차업체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2,380만원입니다. 네, 동급 중 가장 저렴한 금액대고요. 컨디션은 지금 최강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 1인 신조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 쪽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를 원하시거나 이 시세가 궁금한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으로 추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을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